안녕하세요, 여러분. 카발로입니다. 정비소에 가시면 이렇게 강력한 임팩렌치를 사용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. 이 임팩렌치로 휠러트를 과도하게 잠그는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휠러트를 푸는 건 임팩렌치가 얼마나 세든 상관없습니다. 하지만 휠러트를 다시 잠글 때는 불필요하게 많이 잠길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일단 휠러트를 다시 느슨하게 풀어주겠습니다. 이제 토크렌치를 써볼 건데, 규정된 값이 9에서 11kgm입니다. 토크렌치 자체의 오차도 있겠지만, 일단은 정확히 9kgm에 맞춰줍니다.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다 채웠는데도 차가 약간 움직이는데, 이건 무시하셔도 상관없는 수준입니다. 이 상태에서 페인트 마커를 사용해서 휠과 휠러트에 표시를 해줍니다. 물론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 기준점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.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이번에는 토크렌치를 11kgm로 설정해서 한번더 잠궈줍니다. 약간 더 잠긴 게 보이실 텐데, 더 잠긴 부분에도 페인트 마커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9와 11 표시 사이도 채워주시면, 어쨌든 표시가 이 범위에 들어오면 규정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휠러트를 다시 딱한 바퀴 정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. 그리고 이 소켓과 연결대를 손으로 잡고 잠갔을 때 얼마나 잠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단순히 손목 힘으로 꽉 잠갔을 뿐인데 한 55도 정도 덜 잠긴 겁니다. 이렇게 작은 라쳇렌치를 사용하면 과연 얼마나 잠기는지도 보겠습니다. 절대로 안간힘을 써서 잠그지는 않았습니다. 놀랍게도 표시된 범위에 거의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. 그 말인즉, 풀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, 잠글 때 썼던 라쳇렌치를 써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좀더큰 라쳇렌치를 사용한다면, 물론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이 정도 크기의 라쳇렌치로 꽉 잠갔을 때도 궁금하실 겁니다. 규정값 범위 내에서 10kgm에 가깝게 잠긴 게 보이실 겁니다. 그러면 이 라쳇렌치보다 훨씬 길고 길이도 늘어나는 이 라쳇렌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휠러트 쪽이 부러질 것 같아서 절대로 안간힘은 줄 수가 없습니다. 규정 범위를 넘어섰는데 제 생각에 한 14kgm 정도는 될 겁니다. 일단 휠러트를 다시 풀어줬고,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구입니다. 차 뒤트렁크에 실려있는 이 OVM을 쓰면 얼마나 잠기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간힘을 쓴 것도 아니고, 저는 평균적인 힘을 가진 평범한 남자 사람입니다. 체중을 실은 것도 아니고 팔 힘으로만 꽉 잠갔을 뿐인데도 규정 범위 내입니다. 다시 풀었다가 여기에 발을 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제 몸무게가 가벼운데도 체중을 완전히 실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충분히 범위 내인데 사이드 미러 쪽을 잡고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을 뿐인데도 충분히 잠긴 겁니다. 최대 토크 40Nm의 전동 라쳇으로도 한번 해볼 건데, 당연히 9 표시에도 미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최대 토크 160Nm의 소형 임팩렌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론 임팩렌치를 이 정도로 잠가서는 최대 토크가 안 나오겠지만, 규정 범위 내에 정말 살짝 들어옵니다. 이런 대형 임팩렌치 같은 경우 힘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, 일단 1단계로 해보겠습니다. 최대 130Nm라고 하니 안심하고 꽉 잠궈줍니다. 아까 소형 임팩렌치보다 훨씬 잘 잠겼고 범위 내입니다. 2단계는 400Nm인데 좀 무섭습니다. 너무 무서워서 살살했는데, 그래도 범위를 훌쩍 넘긴 게 보이실 겁니다. 아까 전에 길이 조절 라쳇렌치로 어느 정도 꽉 잠근 것과 비슷한 정도입니다. 그러면 3단계 1350Nm로 살짝 잠가보면 과연 어느 정도일지 보시겠습니다. 2단계보다 좀더 잠겼습니다. 다시 최대 파워로 휠러트를 풀었다가 가볍게 다시 잠가보겠습니다. 정비소에서 이 정도로 잠그는 것 같은데 표시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끔 이 임팩렌치로 잘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. 제가 가진 토크렌치로는 한 170Nm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살짝 확인해 주고 완전히 체결해 주겠습니다.
168Nm로 했는데도 임팩렌치로 잠근 것보다 한참 못 갔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잠그는 게 좋다 싶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오버토크입니다. 하지만 풀었다 다시 잠갔을 때 필볼트가 늘어나거나 틀어지지는 않습니다. 아까 전이랑 똑같은 공구, 비슷한 힘으로 잠가봐도 표시된 만큼 잠기는 건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휠러트를 수공구와 임팩렌치를 써서 한 번씩 다 잠가봤는데 감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